어? 그건 또 무슨 놀라운 기능이야? 어? 패스워드라니 그건 뭐야? 어떻게? 패스워드? 아, 패스워드라는 메뉴가 있긴 있습니다. 오, 오. 블루의 A1, 블루 A1. 어, 블루 A1. 아이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블루 A1, A3, A3, A6, B2, B2, B5. 어. D3, D3, F4. D3, F4. 빨간색은 넣을 필요 없나요? 예. 옛날엔 세이브가 없어서 패스워드로 들어갔어요. 아, 스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강제 세이브라든지 막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옛날 방식의 롱맨이니까, 어, 옛날에 나왔던 롱맨이니까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로. 오, 이야, 됐나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여기부터네. 그래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서 시작하더라도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 얘 클리어하면은 저기 쭉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1, 2, 3 통과하는 거 너무, 너무 무서운데? 딱 여기였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라도 다시 할까?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그래요. 해봅시다. 무엇이 두려우리요? 닥터 와일리 패스워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습하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복구엔 이 캔이 9개. 9개면은 깰 수 있지 않을까? 나 이상한 거 누르지 마. 아, 나 또 이상한 거 누르다가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여기부터. 오케이. 산뜻하게 하자고. 후와. 아, 산뜻해. 클래식 와일리 스테이지 막탄으로 가는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부터. 어렵지 않지? 가능해. 다 한 번씩 깼던 스테이지인데 내가 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것도 이번에 먹고 갈 겁니다. 냠! 이렇게 되면 이 캔은 9개. 그렇군. 요렇게 뛸 수가 있구만. 좋구만. 아! 비켜! 펭귄들이 너무 세.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여기서 후. 그래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어, 여기까지 복구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어우, 이제는 그 강제 세이브 못 쓰겠네요. 매번 이러니까. 거의 그렇네. 자꾸 키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자꾸 실수로 합니다. 정말 죄송. 키가 굉장히 헷갈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키보드로 할걸 그랬어. 손맛 좀 느껴보고자 패드로 하는데 패드 때문에 싼 똥이 너무 크다. 몹시 큽니다. 아, 와일드는 근데 다 죽으면 원래 여기부터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까 뭐 키 잘못 눌러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됐습니다. 됐어요. 난 만족입니다. 만족.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지하게 잘해야 되겠네. 예, 무지하게 잘하겠습니다. 띡 하. 띡 띡. 보스 전에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예, 그거 보스 그거 다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 그거를 다 알아야 되겠다. 써노 손질 해야 되겠어. 약점. 보스 약점을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되게 헤맸잖아 또다시. 분명히 한 번씩 깼음에도 잘 기억이 안 나. 와일리 스테이지 정말 너무하네. 그러니까 원래 아니랬거든요. 원, 투에서 도중에 죽어도 재도전의 기회를 줬는데 말이다. 죽었던 데부터 시작을 하게 해줬는데 이건 너무하네 진짜. 솔직히 너무하다잉. 시사에 빠졌어. 내 아까 쉽게 했던 이렇게 까들었나? 예측샷! 오 빠르다. 오케이! 자! 나 금방 복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나! 달립니다. 아, 이 점이 몇 개 안 돼? 아니야, 3시가 되기 전에 깨볼게. 3시 전에 내 강인한 도전을 받아라.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이 악연을 끊겠소. 그런 롱맨. 이젠 다 알아! 몇 번을 당했는데 진정할! 아... 됐어. 30분 안에 깨는 거 가능한가요? 해볼게. 해보도록 하죠. 재밌잖아. 내가 더 빠르당! 아... 안돼! 안돼 이건 안돼. 벌은 안돼. 벌은 안된다. 나이스. 됐어. 나이스. 4시 보신다고? 하 가자고. 먹고 갑시다. 바로 깰 거예요. 바로 깰 거야. 패기를 보여준다. 고! 이걸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집중력 쫄깃하고 좋네.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지 공이? 이렇게 빨랐었나? 이거 아까 어떻게 피했던 거야? 아! 괜찮아. 신에게는 이 캔이 더럽게 많습니다. 아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얻어맞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어? 마셨다. 나이스. 이렇게 되면은 더 좋지. 좋아. 좋아. 지금 아무데도 못 보겠습니다. 이거 둘, 셋, 하나. 원, 투. 으흠. 그렇지. 좋았어. 한 대 맞으면 바로 알아 누울 거야. 아야 하면서 이 캔을 바로 마실 거야. 그 자리에서 까 마실 거야. 하나 더. 아, 아깝다. 야. 죽어라! 빵야! 크! 이놈 대난투에도 나오지 않나 봤습니다. 하도 악명을 떨친 녀석이어서 보기만 해봐 토 나오잖아. 대난투에서도 납치셨습니다. 여기는 무기 교체하는 게 너무 귀찮아. 왔다 갔다. 또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 캔은 몇 개죠? 9개. 9개가 풀이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9개가 풀. 아야. 목숨! 목숨! 예스. 이거 다 설계구만? 밑으로 떨어뜨려서 폭탄 맞아라. 시사에 빠진 것들. 자, 이거 많이 부족하네요. 먹어두고 고! 아, 느렸쌍. 좀 더 빠르게 움직여봐. 아, 너무 가까웠쌍. 좀 더 거리를 벌려봐. 세상에, 좁게 나오니까 못 올라가겠다. 됐다. 저기서 레몬이 나왔었는데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난 대빵만한 레몬을 원한다. 나오. 하나만 주라. 레몬! 레몬! 좋아. 아깐 이거랑 쬐깐한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목숨이 그럼 7개. 이거는 깼구만. 자신감에 들어차기 시작한다. 홀로그램 롱맨은 뱀이나 팽이가 약점이라고 해요. 팽이 해봐야지. 아파. 근데 그 진통이 누군지 확인하려니까 이게 제일 빨라. 위쪽이네. 아까 중간 계속 나오더니. 아, 이번엔 또 밑에네. 재수 없어라. 너다. 나. 무서워. 막아. 가래통 많이 진리. 요놈 발사. 예. 가래통 최고시당.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알아야지 약점을 때리는데, 위치 빨리 하려면은 역시 그냥 평타가 짱입니다. 자, 묶겠다. 끝까지 왔군요. 다 채워가겠습니다.
여기서 안 맞고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와 이게. 좋아 좋아. 먹고 가야 되겠어. 먹고 가야 돼. 생각보다 빠른 시간이에요. 그치 그치 그치. 위안 삼초구요. 야 이건 다 먹. 아 이건 먹어 먹어 먹어. 어차피 못 나가. 어. 저 골라면 팽이가 약점. 진짜? 오케이. 팽이구만. 오. 근데 저 돌멩이 맞는 것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얘네는 한번 지나가는 거식이니까 어장 이제 없어. 여기 들어가면 일단 자동 세이브가 돼서 여기부터 죽더라도 다시 시작이죠. 뱀 장작! 뱀! 갑시다. 야야야! 아, 잘못 눌렀어! 스타트 버튼을 안 누르고 중앙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 눌렀다. 아, 젠장. 괜찮아. 신에게는 목숨이 많노. 오케이. 그 조이패드로 하시는데 조이패드로 합니다. 그냥 키보드로 할걸 그랬어. 근데 지금 키보드로 하면 또 적응 안 될 것 같아서 못 바꾸겠어요. 조이패드 약간 문제 있단 말이야, 내 거. 자석이었지. 자석. 그다음은 자석. 자석이다. 됐어! 됐구만! 얘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그 레이저라고 했었나? 아 얘 펀치라고 했었지? 펀치.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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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노! 아깝다. 낭비한 듯한 느낌이야. 됐다. 아, 아깝네요, 이건. 나중 가서 꼭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여기! 쟨 뭐더라? 가시 아니야. 레이저인가? 아니 얘 이거였던 것 같아. 아하! 부비 그렇지. 팽이 맞아 체력이 좀 별로 없네. 이번엔 여기. 얘 뭐더라? 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 자식은 뭡니까? 까시맨. 까시맨은 뭐지? 까시맨. 가시는 뱀이랑 레이저. 뱀. 아니야. 뱀 아니야.
레이저. 돌아와 레이저. 돌아와줘. 오. 야, 되게 힘드네. 으아. 자, 세 마리 남았다. 자석맨. 자석맨은 저 평타로 잡았던 기억이어서 자석은 뭘까요? 자석은 뭐죠? 와, 안 돼. 먹어야 돼. 와. 자석은 전기, 그렇군. 그 당시 전기로 안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던 거야, 도대체? 아, 맞다, 저거. 아, 맞다. 이런 젠장할. 너무 강력해. 시저스. 고! 자, 이제 두 개. 여기! 얘 뭐더라? 얘 또 뭐더라? 뱀. 그래. 쥐똥만큼 약한 요거 맞고 버티기로 했었지. 못 맞지 말고. 다 먹자고. 먹어야 돼. 먹었. 맛있게 먹었. 마지막! 아, 가시였었어요? 아, 그래? 어쩌다 보니까 이걸로 잡았네. 너! 너! 얘 기억 안 난다. 아, 왜 기억이 안 나냐? 얘 뭡니까, 얘? 전기. 전기면은 뭐죠? 전기는 자석. 자석 다 썼는데? 아, 수리검이에요? 어머씨, 너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왜 기억을 못해? 아, 방금 전 녀석이 이제 그거였고. 얘는 이거가 특효야. 꽉! 우와, 무서워. 다 깼다. 마지막에 또 남은 녀석 있나? 다 깼는데. 뭐지? 아, 이제 오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뭘 채워야 되지? 마지막 하나 뭔가 남은 것 같아. 아, 다음 스테이지구만! 왕이다! 왕 스테이지. 자, 다 챙겨갑시다. 이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말고, 난 이거 좀 많이 쓸 것 같은 거 위주로. 이걸 왜 지금 줘? 이거 말고 큰 거. 아니, 이거 지금 왜 지금 줘? 에이. 방송을 아예 트위치랑 유튜브로 옮기신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보스다. 이거 익숙해. 저 빙글빙글 도는 거 되게 익숙해. 무지 많이 당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빤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야 돼. 후, 뭐 또 먹었어. 왠지 이걸 쓰면은 아니군. 이것도 아니군. 같이 좋지 않는구만. 그만 던져 그 콩알 좀. 아유, 던지지 마. 이거 지금 못 깨면은 망하는 건데요. 지금 꼭 깨야 됩니다. 깨기만 하면 되지. 미치겠다. 미치겠어. 대가 쏘는 안 날라가. 맞다, 내려앉기가 있었지. 진짜 저기를 어떻게 노리지? 이도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이번 판은 그냥 볼까? 패턴을 볼까? 아, 이거 다 맞았어. 보지 못대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 일단 먹었어. 멍멍이다고 날면서 맞추기 어떤가요? 날면서 길에선 끝이 없군요. 이건 아닌 것 같군요. 와, 이거 우뚜루하는 건지 어디로 피하라는 건지. 가속도 아니었고 이 내려올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그때를 노리는 게 아닐까? 내려올 때? 아, 내려올 때. 내가 원, 투, 내려앉고. 원, 투, 내려앉고. 이 캔은 다 먹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겁나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다 빨리. 와,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어떻게 피해? 세상에, 뭐 어째야 돼? 내려오고 나발이고 도망을 못 가잖소. 이게 뭐지? 안 써본 무기, 전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가오기 전에 바로 멍멍이 타고 반대편으로 날아가기.
그래요. 미리미리 비난하자. 미리미리 그냥 여기서 피를 좀 많이 까두고. 아야, 와, 뭐 피해 이거. 와, 진짜 렉. 이거 봐. 어, 전기다. 아, 아랫배는 전기였구나. 아, 아랫배는 전기. 지금이야. 아, 한 대라도 맞춰보자. 잘 다는지 안 다는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르는 멍멍이로 머리 극딜은 어떤가? 오? 근데 불안한데. 게이지가 별로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 생각은 못했다. 나 이제 목숨 몇 개 남았어 이제 보니까? 세 개? 게이지가 제일 문제인데. 게이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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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이럴 수가. 어? 이 끝이 아닌가 봐. 하나 더 있나 봐. 보너스 뭐 이켄 뭐시기 저시기 막 퍼주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멍멍이가 그냥 짱이었었네요. 멍멍이였네요. 답은 답은 멍멍이였어. 자, 목숨 두 개 나와라.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어허, 전 먹기 되게 불편하게 했네. 아유, 야, 보스보다 더 어려워. 보스보다 더 어려워 이거. 됐다. 수리검이 약점이야? 알려주면 좋지. 난 저걸 꼭 먹을 수가 없어. 아니, 목 써야 되냐? 아까운데? 이 캔을 위해선 무슨... 어, 뭐야? 게이지만 쭉쭉 떨어지고. 뺏기자. 수리검. 알겠습니다. 렛츠고! 최종 보스가 남아있대. 뭐지? 자, 머리 박살! 아야, 선빵 치다니 비겁해. 아야, 계속 비겁해. 뭐 어딜 때려야 되는겨? 아, 저거 이거다.
이게 아니야. 로켓! 로켓! 반체! 아니네. 스핀이 약점이라고요? 세상에. 이걸 스핀이? 네? 와! 빰! 돌멩이 짜부가 된 거야? 뭐야? 할아버지는 그냥 돌에 깔려 있는 거를 방치하고 우리 정의로운 롱맨만 구출해서 살았네. 좀 호러틱한데? 잔인한데요? 잔인해. 암만 할아버지가 사이코로 한들 너무 했네. 디디디디딩. 뭔가 롱맨 3는 스토리도 있는 것 같다. 어? 막 라이벌이 나중에 와서 막 구해주고. 스토리도 있었나 봐. 아무튼 깼다. 아오. 깼다. 6시간 걸렸어? 3시 안에 깼네요. 요. 3시 안에 깼으니까 기분 아주 좋구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라이벌 고마워. 완전 싫어 저거. 얘도 정말 싫어. 그냥 좋았던 녀석이 없어. 보기만 해도 승질이 돋는다. 으아. 저 라이벌이 롱맨 바로 전에 만들어진 형 같은 그런 존재라더라. 그런 애틋한 이야기가. 그냥 라이벌 덕에 탈출했다고 회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도중에 때려칠 뻔했는데? 기사회생했네요. 다행입니다. 어휴, 이걸 또 묵혀놓고 숙제로 나 혼자 한다고 해서 급하게 방종을 했으면은 난 그야말로 희대 뻘짓을 하는 거였었네. 아유, 다행이다. 희대 뻘짓을 할 뻔했습니다. 고맙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뭐 아프리카 방송했었을 때랑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례적으로 좀 오래 해봤던 거고 뭐 방송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초저녁에 시작을 해서 뭐 초저녁 한 7, 8시쯤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트위치 그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구간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 이미지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써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채팅창 규제라든지 뭐 그런 거 등등등등 금지 단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천천히 설정을 맞춰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좀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초반이 좀 뒤숭숭했었네요. 네. 이 친구 저 친구 다 들어와가지고 말이다. 네. 뭐 초반에 들썩해서 재밌긴 재밌었어. 7시 내지 8시 사이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에 끝인가요? 새벽 2시는 이제 삘이 좋아야지. 삘 받았을 때 새벽 2시까지 하는 거고. 보통 이제 1시, 12시 내지 1시 정도에 종료할 것 같습니다. 방송 공지는 어디로 올리실 건가요? 그게 문제네, 그게.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한다고 어디다 올려야 되는 거지? 아직 고민이 많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난 몇 시에 방송을 한다.
알림이가 아니더라도 좀 고정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차리 아프리카를 깔짝깔짝 빌려서 저 몇 시에 유튜브랑 트위치 방송하니까 찾아와주세요 하고 아프리카 방송 땡 이러고. 아 이건 너무 염치없다. 그건 못하겠다. 네이버 카페를 빨리 만들자. 네 할 거나 되게 많네.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노래 듣고 있었는데 뭐만 잘못 눌렀다면 아주 이래. 자 마저 들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아직 계속 이어져요. 길긴 하다. 게임 자체도 무지하게 길었어. 어우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그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약발이. 앞으로 시리즈가 이제 반 남았는데 4, 5, 6이요. 두려워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연말에나 한번 할까? 암맨이 3개나 남았다. 3개나. 그냥 무시무시해. 스타트 누르면 되나? 아니야 스타트 눌러도 안 돼. 이제 요 곡이 딱 끝나면은 끝나는 거야. 약점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너무 쉽게 깬 것 같아서 그런 방송이 재미없어졌다면 죄송하네요. 6시간? 6시간! 구세주요. 이런 암덩어리 게임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분수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라네? 무슨, 생각을 해서 막, 자석은 뭘로 때리면 세겠구나, 막 이런 식도 아니야, 이젠. 엄청 이상해. 암맨은 시리즈를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5시간 이상 걸리네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리지 않았나? 아 목에 피맛이 느껴진다 진짜. 아우 암만에 깨깨거리니까 재밌네. 내가 너무 오늘 초반 방송이라서 오바로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한재생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서마저도 함정이야. 이거 무한재생이잖아. 개떡같아. 아니 자지간 롱맨3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방송은 유튜브와 트위치 이렇게 두가지 플랫폼으로 동시 스트리밍을 할 생각이오니까 오늘처럼요. 일단 방송은 거의 매일 별일 없으면 하기로 하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빨리 카페를 만들어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그거 거시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알림이 같은 거나 알림이 같은 거 유튜브 알림이도 있고 트위치 알림이도 있대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셨으면은 제가 방송 딱 켰을 때 아마 바로 들어와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왕 방송 보는 거 편하게 보자고 편하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야지. 셋이네요. 굿잠 되시길. 전 이제 끕니다. 끄고 잡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비밀. 내일은 뭐 할 예정입니까? 비밀.